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팝음악으로 배우는 영어 표현. 자, 오늘 가수는 벤 플랫입니다. 자, 곡명은 올더란 곡인데요. 자, 사람의 변덕스러운 마음입니다. 자, 어릴 때는 아이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나이 들면은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자, 그러한 자, 노랫말입니다. 자, 1번부터 8번까지 자, 8개 노랫말 준비되어 있고요. 자, 1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Number one. I was walking down 57th Street towards Park. 내가 공원 쪽을 향해서 57번가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Number two, with the same old song in my same old heart. 자, 늘 변함없는 오래된 마음 속에 자, 똑같은 오래된 노래를 부르면서. Number three, making friends I'm gonna do when I get older. 자, 내가 좀더 나이 들었을 때 내가 하게 될 자, 계획을 세우면서 말이죠. Number four, past the gray-haired man and I found his eyes. 회색의 머리를 한 사람을 지나치고 그리고 나는 그의 눈과 마주쳤죠. Number five, it's like he knew my source and he read my mind. 자, 마치 그가 내 생각을 알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Number six, saying life is gonna find you when it's supposed to. 때가 되면 삶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다라고 말하면서 Number seven, felt my feet stop short and I turned my head. 발걸음이 멈춰짐을 느꼈고, 그리고 나는 머리를 돌렸습니다. Number eight, try to lean into every word he said. 그가 말하는 모든 말에 귀 기울이려고 노력하면서. Then, 그리고 he said, 그가 말했죠. 자, 그리고 그가 말한 내용이 이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내용입니다. 뒷부분 나오는데. 자, 1번부터 8번까지 쭉 한번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공원 쪽을 향해서 57번가를 걸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변치 않은 오래된 마음 속에 똑같은 오래된 노래를 가지고 말이죠. 내가 나이 들때 내가 하게 될 계획들을 세우면서, 흰머리카락을 가진 남자를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연히 그의 눈길과 마주쳤죠. 자, 마치 그가 내 생각을 알고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때가 되면은, 삶이 당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말하면서, 순간 내 걸음이 멈춰진 걸 느꼈고요. 그리고 나는 머리를 돌려보았습니다.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을 들어보려고 애쓰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죠. 자, 이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제, 어릴 때는 나이 들고 싶고,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시간을 되돌리고 싶고, 그런 내용이 쭉 연결되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배우가 내용은 뭐 크게는 없습니다. 그냥 5번 정도, 이때 라이크가 전세 뭐뭐처럼이라는 거. 그리고, 자, 이 표현 좋죠? 생각을 알다, know my thought. 이때 thought는 명사로 생각입니다. He knew my thought. 그가 내 생각을 알다. 그리고 뒤에 관용적인 표현. Read my mind, 말 그대로 마음을 읽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독심술이죠. Read my mind, 내 마음이 있다. 요두 가지 표현들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자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Be supposed to 뭐뭐하기로 되어 있다. 자, 그러니까 삶이 예정되어 있을 때그 표현입니다. 삶이 자 때가 되면 당신을 발견하게 되겠지 이런 표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번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표현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Try to 뭐뭐 하려고 노력하다. 그 다음에 동사 한번 바꿔주면 됩니다. Try to lean. 이때 lean은 이제 몸을 이렇게 기울이다 그 뜻인데 이때는 이제 말을 들으려고 이렇게 살짝 몸을 기울이는 거죠. 유튜브 가셔서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마 낯선 가수일 텐데 벤 플랫이라고 노래를 굉장히 잘합니다. 자 노래 잘한 가수가 몇명 있는데 자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